홍철 망했네! 홍철 망했네! 홍철 급여 14조! 홍철 망했습니다!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K19 분석 들어갈게요. 손흥민 아까 봤는데, 손흥민은 잘 나왔어요. 속력 99 너무 잘 나왔죠. 속과 너무 쩝니다. 183에 5 마름. 손흥민의 매력은 급여가 17이라 급여가 너무 잘 나왔어요. 거기다 뭐 다 좋고 조금 아쉬운 게 시야 78이 좀 아쉽죠. 짧은 패스 86, 크로스 87, 긴 패스 80. 시야 78이 조금 아쉽고요. 커브 89 좋고. 자, 민첩 85, 89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아쉬운 게 헤딩 71, 몸싸움 77. 몸싸움 77이 조금 아쉬워. 그래서 손흥민은 나중에 1카보다는 고강,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 고강 5카 정도 써주면 몸싸움도 올라오고 좀 더 디패스도 86까지 올라오고 시야도 84까지 올라와. 능력치 쩔죠? 손흥민은 1카는 솔직히 말해서 1카는 조금 아쉬워. 1카는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홍철 먼저 보고 갈게요. 홍철 망했네! 홍철 망했네! 홍철 급여 14조! 홍철 망했습니다. 내가 어제 홍철 좋다고 사재기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어? 제가 어제 홍철 엄청 사재기했거든요. 홍철 망했습니다. 홍철 스탯은 좋은데 급여 14야. 홍철 망했죠? 홍철 망했고요. 홍철은 뭐 대인수비 90인데 좋아봐요 소용없어. 급여 때문에. 어서오세요 YT님. 지금 급여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홍철은 망했고요. 급여가 높아서 메리트가 없어요. 자, 기성용 보시면 기성용 유리몸에 달리기가 느리죠. 77, 74. 다른 게 다 좋아도, 대인 수비 71. 기성용은, 달리기가 느려서 망했습니다. 황의조 볼게요, 황의조. 자, 황의조 보시면 예리한 가면차기 테크니컬 드리블러. 93, 91. 스트라이커. 잘 나왔네요. 일단 잘 나왔고. 패스, 시야 72. 시야 아쉽고, 79. 크로스 71, 긴 패스. 좀 연계 부분이 황의조 좀 아쉽습니다. 커브 81, 민첩 91, 밸런스 80. 민첩 밸런스 잘 나왔고, 몸싸움 82, 몸싸움 조금 아쉽고, 스태미너 88. 황의조 1카는 솔직히 그닥 매력 없고요. 은카 정도 되면 몸싸움 88에 속과 99 정도 되면 연계도 이제 시야 크로스 김패스 올라오거든요. 황의조 은카 정도 되면은 마름의 5사 짝벌의 183에 급여 15라서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황의조는 급여 나중에 메리트라서 1카는 솔직히 메리트 없고요. 나중에 은카 정도 됐을 때 황의조는 좀 인기가 쓰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1카는 메리트 없습니다. 자, 이용 볼게요. 이용 급여 15, 풀백이나 RM으로 써야 되는데 달리기 82 망했습니다. 뭐 다른 거 안 봐도 볼 필요가 없어. 야, 그 달리기가 82인데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은카 써도 88이야. 야, 풀백이, 윙어 풀백이 속력이 이 정도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은 볼 필요가 없어요. 망했고요. 김영건 볼게요. 김영건. 자, 김영건 84, 82 달리기 느리죠. 자, 민첩 76 밸런스 괜찮고요. 대인수비 93 좋네. 나쁘지 않네. 몸싸움 89. 김영건 1카로를 쓸 때는 달리기가 너무 느리고요. 은카 정도 쓰면은 90대 되면은 쓸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인수비 99, 좋네. 몸싸움 95, 괜찮죠? 속력 90. 김영호도 마찬가지로 은카 정도 되면은 급여도 15면 낮은 편이라 센터백 이 정도 능력치에 메리트 있지만 1카로서 메리트 없다는 거. 자, 조현우 보시면 조현우는 골키퍼 급여 13이죠. 골키퍼 급여는 10 아래까지면 가성비고 홍철은 망했다고. 홍철 뭐 요 정도야. 홍철 망했어요. 홍철은 쓸만한 선수 아니고 못쓸 선수입니다. 자, 골키퍼 급여 13. 조현우도 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재성 보시면 급여 15. 자, CM인데 달리기 일단 느리고 슛파워 79, 중거리 슛 83, 롱슛 테이크 없죠. 짧은 패스 시야 좋고 긴 패스 80 괜찮고 민첩 93, 밸런스 79 괜찮네요. 스태미너 95, 몸싸움 73. 이재성 또 1카는 솔직히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5카 정도 되면은 메리트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몸싸움 또 79, 스태미너 101까지 올라오죠. 홍철 급여를 안 봤잖아. 원창현 선수한테 그래서 물어봐. 홍철 급여 14인데 괜찮은지 물어봐. 원창현 선수가 홍철 급여를 안 봤을 거예요. 뭐 급여 시스템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급여 시스템이 안 바뀌는 정도에서 급여 13은 망한 거예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시세로 보면 알아요.
원창현 선수도 홍철을 급여를 안 봐서 급여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어 좋네요 이랬을 거야. 원체 지금 선수가 많이 나왔잖아. 야 홍철 홍 원창현 선수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듣든 간에 어 누구 말을 듣든 간에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고 뭐라고 보세요. 속력 좋죠. 속력 좋죠. 그러면 시세로 봤을 때 뭐 일카 똑같다고 가격도 똑같다고 쳐. 이 정도 능력치 나요. 어? 아, 이렇게, 그것만 보면 당연히 홍철이 좋죠. 홍철이 좋잖아. 근데, 어? 급여가 얘는 14야. 얘는 급여 9고. 급여 5 차이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어? 홍철 은카가 지금 4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떡락해가지고, 홍철 은카면 속도 99, 100인데, 어? 이거는 18 홍철의 승이에요. 제가 어저께,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잖아. 홍철이 새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니라 급여라고. 홍철이 급여 9 아래로 나오면 홍철이 18 홍철이 망하지만 홍철이 급여가 10이 넘으면 18 홍철이 더 떠요. 18 홍철 지금 한가 쌓였죠. 이거 며칠 지나면 떡상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김민재 아직 안 봤어. 김민재 이제 김민재 차례. 아 황희찬은 아 황희찬 나 제일 싫어해. 내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황희찬이 똥볼이 개발 출신 너무 많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속가는 좋네요. 몸싸움 죽이겠죠. 황손대 몸싸움 바지발 쩌네. 골결 야! 황희찬이 골기가 90 말이 돼 이게! 야 이거 국뽕 너무 심하잖아! 황희찬이 무슨 골기가 90이야 골기가 한 60? 60? 잘 줘야 60이지 개발로 유명한데 아우씨 말도 안 돼. 황희찬 짧은 패스 시야 크로스 다 후지죠. 다 후지고 황희찬은 치달 때문에 몸싸움 치달 때문에 쓰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연기가 너무 안 좋죠? 황희찬 근데 1카 수준으로 봤을 때 연계가 너무 안 좋네요. 커브 71 골결은 근데 말도 안 되게 잘 나왔다. 김민재 봐드릴게요. 김민재 보시면 189 보통이 좀 아쉽죠. 마름이 좋은 겁니다. 88, 83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1카 기준에서는 애매하고 민첩 밸런스 86 민첩 밸런스 잘 나왔고 대인수비 89 몸싸움 94 쩌네. 야 이거는 파워헤드 어딨어? 대박.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는 이제 일반 저 월클 이상 월클하고 챌린지에서 쓸 거면 5카 써줘야 돼요. 5카 써줘야 민첩 밸런스 더 좋고 대인 수비 90대로 올라오고 몸싸움 100 속도 94 3카? 3카 90 3카도 나쁘지 않네. 3카도 괜찮네요. 그럼 90대 되고 김민재는 1카는 메리트가 떨어지고 1카는 A급이 아닙니다. 3카 5카 되면 쓸만합니다. 아셨죠? 김민재는 3카 5카 체형이 보통이기 때문에 3카 5카 쓰셔야 될 거예요. 1카로는 메리트가 떨어지고 3카 5카 급여가 낮아서 5카 정도 메리트 좋을 것 같아요. 설 패키지 받겠습니다. 개봉해드리고 지금 끝나고 해드릴게요. 구자철 5사 짝벌에 이거 뭐야? 트러블메이커? 상대편 판정에 항의를 자제합니다. 트러블메이커 이런 거 처음 보네. 자 보시면은 은바페는 괜찮은 것 같고 라모스는 버려버려요. 라모스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비싸니까. 아니면 비쌀 때 팔아. 비쌀 때. 자 구자철 속도 느리죠. 속도 느리고 그 다음에 연계도 80대 애매하고요. 구자철 민첩 밸런스 대응수비 몸싸움 70 스태미너 81 구자철 애매하네요. 구자철 그닥 메리트 있지 않고요. 오카 썼을 때 조금 괜찮네요. 오카 써도 김패스 90대가 안 돼 이게. 민첩 밸런스 좋은데 몸싸움 76 구자철 애매합니다. 구자철 애매하고요. 뭐 홍철은 아까 말씀드렸죠. 홍철은 다시 한번 말이지만 선수는 잘 나왔지만 급여가 높아서 홍철은 망한 겁니다. 우리가 홍철을 쓰는 이유는 급여가 낮아서 홍철을 쓰는 거지 홍철이 뭐 좋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급여 낮고 개빠르기 때문에 몸싸움 좋거든. 홍철이 몸싸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홍철이 너무 좋은데 19 홍철은 급여 14야. 급여 14면 홍철보다 좋은 선수 새거 쎘어요. TB 워커 4카 TT 워커 4카도 급여 14인데 얘네들이 홍철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훨씬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훨씬까지는 아니다. 걔네들이 더 좋아요. 더 아니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걔네들 안 쓰잖아. 그래서 제 말은 홍철은 급여가 높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 이청룡 보시면 속가 83 마름 53 짝발 골결 안 좋죠. 중거리에서도 안 좋고요. 유리몸 있고요. 이청룡 또 몸싸움 64 망했고요. 다른 선수 또 누가 좋대?
제가 봤을 때 김진수 볼까? 풀백으로. 자, 지금 김진수도 망했어. 김진수 풀백인데 급여 13 망했어. 다 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승현 센터백 72 망했고, 그 다음에 권경원 급여 14 188. 이거 응하면 나쁘지 않은데. 아, 느리구나. 아, 볼 필요 없고. 황인범 망했고. 한번 좀 볼게요. 정우영 망했고. 제가 망했다는 건 지금 속도 보고 있는 거예요. 속도. 김진수 급여 13 망했고. 급여 높아서 망했고. 안 되고. 아, 말했죠? 정승현 느려서 망했고. 김승규 골키퍼 급여 11. 김승규는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능숙한 펀치 멀던 있고. 김승우는 187. 그냥 그러네. 좋진 않아. 좋진 않고. 주세종은 CM, CDM. 키 작고 달리기 느리고. 김진현 골키퍼 안 보고. 이승우 속과 빠르고 키 작고 53 짝발 170 급여 13. 이승우는 시야 66이야. 시야 66. 김패스 66. 아, 너무 연기 후지게 나왔다. 그쵸? 몸싸움 56. 아, 이승우도 망했고. 자, 지동원 지참치 54 짝발 180 급여 12. 시야 74 망했고, 패스, 김패스 다 안 좋고, 민첩 74 망했고, 지참치 망했고요. 마지막 문경환. 이거 속도 겁나 빨라. 속도 91대야. 골결 크로스 넣어볼까? 윙어니까. 시야 74, 크로스 83, 민첩 밸런스 좋고, 몸싸움 66, 몸싸움이 후지네. 아, 173. 김문환 또 별 메리트 없어. 빠른 거 밖에 메리트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총정리 해드릴게요. 총정리. 자, K19 시즌은요, K19 시즌은요, 쓸만한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A급이라고 말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뭐, 김민재는 뭐, 좀, 고강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카 기준으로, 아까 골든보이나 다른 시즌으로 봤을 때, 1카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이 중요한데, 1카 시즌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없고요. 그리고 급여가 너무 높아가지고,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져요. 심지어, 제일 좋은 손흥민 마저, 몸싸움 77이라는 아쉬운 약점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급여는 메리트지만. 그래서 K19 시즌은 이제 국뽕 매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김민재가 뭐가 사기야, 김민재. 김민재 달리기 88, 83밖에 안 되는데, 지금 90대 선수가 센데, 세고 세는데, 김민재는 뭐 A급은 아니죠.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은카 정도 써야죠. 김민재도 월클이나 챌린지에서 쓸 수 있는 선수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카 기준에서 손흥민 빼고는 다들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그나마 손흥민 또 5카 고강 가야 될 것 같아요. 김민재 말디니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말디니 1카가 지금 A급 아닌 거 알죠? 지금 말디니 1카는 A급 아닙니다. 자, 말디니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저기 월클이나 챌린지 오면은 말린 1카 쓰는 사람 없어. 다 3카 은카 써요. 자, 보시면 속과 말린이 승이죠. 말린이 승. 자, 민첩 밸런스 김민재 승. 자, 대인 수비 몸싸움 김민재 승. 헤딩 김민재 승. 대인 수비 말린이 승. 가로채기 말린이 승.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 뭐가 있냐? 얘는 마름이고 얘는 보통이죠. 그리고 얘는 그쵸? 그런 차이가 있어. 급여는 김민재가 좋네. 그쵸? 그래서 김민재는 제 생각에 아까도 말했지만 5강 써야 A급이고, 얘도 이제 요즘은 얘도 A급, 말디니도 은카 많이 써요. 부담가치가 다 높기 때문에. 센터백 났을 때 오버롤 보시면 센터백 오버롤 또 객관적으로 1카 기준에도 말디니가 더 좋지. 조금 낫네.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는 1카는 별로, 김민재도 3카 이상 쓰는 걸 추천할게요. 자, 어쨌든 뭐 생각 사람마다 아, 100만에 이 정도. 아, 김민재 100만이냐, 지금? 아, 그래요? 김민재 100만원이야? 그 생각은 내가, 김민재 가격 생각을 안 했네. 그건 맞네요. 김민재 지금 100만원인데, 100만원에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겁니다. 인정할게요. 100만원에 급여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거고요. 아, 가격을 못 봤네. 어차피 얘는 가격 오를 거니까. 그래서 가격은 나중에 봐야 되지만, 김민재를 여러분들 쓸 거면 꼭 3카 이상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능력치도 낮으니까 금방 강화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19도띠 총정리 갈게요. 자, 총정리하면 그래. 김민재는 3강 이상 쓰면 괜찮고. 그렇죠? 가성비 지금 가격에서 메리트 분명 있고요. 손흥민 괜찮고 나머지 선수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홍철은
성적은 잘 나왔지만 급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든, 그 다음에 또띠, 그 다음에 19K까지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땡큐.